땡입니다. 내 소개를 하지. 나는 북조선인민공화국 5446 부대 최고 엘리트 요원 우성조의 조장 김수현이다. 그나저나 리에랑 동무는 당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만. 원당마! 리에랑 동무! 동무! 당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니? 내내 남조선에서 활동하기 위해 K-POP 스타 오디션 준비 중입니다. 그랬구만 그래. 그렇다면 긴 말 필요 없고 네 실력 한번 보여주라고. 알겠습니다. 기대되는구만. 와우. 야. 이랑 동무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구만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심사위원으로 위장해서 자네를 인터뷰해보겠어. 알겠습니다. 준호씨, 아, 이제 결승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떨리시죠? 아, 조금 떨립니다. 우리 준호씨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 있다면? 아, 2년 전인가? 휴전선을 어느 때였어요? 아니! 휴전선! 동무, 지금 간첩이라고 공부하는 기야? 죄송합니다! 원동무야! 김대자 동무,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조사는 끝마치고 돌아오신 겁니까? 네, 알아봤는데 이 남조선 걸그룹들을 보고 있으면 이건 무슨 노래 대결을 하는지 노출을 대결을 하는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노출 대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신곡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의상은 점점 짧아져. 이 그룹이 이만큼 벗으면 이 그룹은 더 많이 이만큼 벗고 그리고 춤출 때도 말이야 가슴이 이렇게 파인 옷을 입고 그냥 가슴을 털어 제끼지를 않나. 속옷이 보일락만 하는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작살난다 작살나. 와, 뭐가 작살납니까? 남조선 문화가 좋다는 얘기지. 정신 좀 차리시라요. 김대자 동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폐쇄된 개성공단이 다시 활성화가 돼서 남조선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구만 그래. 아니 근데 그나저나 예전에 개성공단은 왜 폐쇄된 게야?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유는 아무래도 개성이 없어서? 이 개그는 어떻게 됐냐?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아유. 그나저나 김대자 동무, 이 남조선에는 굉장히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좋은 문화들도 우리 북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게 말이야, 이 남조선 문화를 위해서 받아주겠어? 원동무! 수령동지! 수령동지,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남조선 문화 좋아하십니까? 현이야, 어?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할아버지한테 성미하러 오니까 기분 좋지? 어. 아이고, 우리 따위가 할아버지한테 이쁘게 보인다고 옷 이쁘게 입었네. 아빠, 나 오늘 이뻐? 그럼! 어이, 저 봐봐. 어? 저 돌틈 사이에 핀 저 꽃 한 송이 보이지? 나 저 꽃 닮았지? 저 돌 닮았어. 아니지. 뭐가? 어, 이건 아니지. 아이, 울퉁불퉁한데? 아, 딸인데 돌은 아니지. 아이, 저 꽃 너 욕심이야. 아, 아니지. 어이, 아빠 빡해? 아빠 빡할까? 아니지. 이 표정 봐요, 그거. 아이고, 참. 그래도 명절은 명절인갑다. 어? 자, 저기 봐봐, 저 가족들. 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봐라. 저 얼마나 보기 좋아. 어? 저 봐봐라. 어? 저 형제들이 저 오랜만에 만나서 저 술 한 잔, 저 두 잔 먹으니까 싸우지? 그러면 안 되는데? 저 형이 저 넘어지니까 저 동생이 이때다 싶어서 저